자, 맵은 피강에서 왼쪽에 도즈클랜의 후아님과 그리고 돈트파인드님의 오크입니다. 돈트파인드님도 한간에 이제 그리그에서 워해머로 넘어오신 분 중에 하나이신데, 도즈클랜의 후아님이 언제나 좀 훌륭한 실력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돈트파인드님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돈트파인드님의 오크가 얼마나 좀 좋은 활약을 할지, 아니면 실력이 얼마나 많이 향상되는지를 좀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우리 그레진 살짝 놀아요. 예, 다시 한번 다 보이죠? 지어 주변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임페리어가드 입장에서는 보병 지휘소와 플라즈마 발전기 무난하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선 가드맨 등장하고 있고, 이쪽에선 마찬가지로 슬러가드 분량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던오버3가 원만큼 못, 글쎄요, 그냥 제가 하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는 근데 3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서, 아마 3를 중점적으로 할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던오버3가 나왔는데, 원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설마. 스타크래프트야? 2 나왔는데 원하고 있게? 물론 던오버2는 7년간 잡아봤지만 그래도 던오버2는 7년 동안 했다 내가. 그러니까 던오버3로 또 7년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 스타트 초창기에 아이디 다른 거 쓰다 핵 썼다고 보시는데 그핵 때문에 핵정일 사팔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스타크래프트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그분을 통해서 스타크래프트의 그 선수에 대한 끝없는 추리는 약간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닥터 존 스미스님. 자, 어쨌든 간에 경기 지속해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에서 임페리어 가드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오크들 열심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후아님께서 헤비볼트 포탑을 설치해 주면서, 헤비볼트 포탑을 설치해 주면서 주변에 오크의 병력들을 막아내 주고 있는데, 자, 빅맥 등장했고요. 빅맥과 이제 우리 병력들을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장군님 팀을 만나게 되는데 슈타보이와 슬러거를 만나게 됐어요. 예, 지속적인 싸움을 하기에는 슈타보이가 계속해서 싸워주고 있고, 근접에서는 슬러거보이가 있기 때문에, 장군님 편 일단 도망갈 수밖에 없겠고요. 자, 빅맥이 어디로 갔나 했는데 중앙 쪽에서 내려오고 있었나요? 아니면 올라가고 있었나요? 예,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있었군요. 이 맵이 하도 불규칙해가지고, 자, 왼쪽에서 정찰기지 올려내주면서 일단 랠리킵바 안정적으로 먹어냈습니다. 헤비볼트 포탑 덕분이겠죠? 자, 우리 왼쪽으로 이동해주면서 가드맨들 왼쪽에 있는 요충지 깃발까지 빠르게, 예, 진격해 나가고 있고요. 오크 쪽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유적 깃발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빅맥 깊숙이 들어왔는데, 슈타보이, 예, 근육까지, 예, 이렇게 근육까지 이렇게 할 만한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글쎄요, 빅맥이 들어왔는데 빅맥 다른 것보다 차라리, 예, 유닛 지금 뭐 정찰기지 파괴해봤자 시간 어차피 오래 걸릴 거니까 테크프레트 애니셜을 잡아주는 게더 좋거든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 같이 오든가. 자, 장군님 팀이랑 함께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슈타보이들, 아직까지 왜 빅슈타는 아직 안 달려 있고요. 자, 워크의 빅맥은 빠져줬습니다. 스포티비 게임즈에서요. 예, 스포티비 게임즈가 만들어지기도 훨씬 이전에 던오브워가 나왔었고, 온게임넷에서 한번 송출된 적이 있었는데, 정식 종목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밖에 몰랐던 시대였기 때문에 워해머는 아직까지 정식 종목으로 이제 한국에서 채택이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던오버3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될 일은 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가 재밌는 게임으로 e스포츠를 만들어가보자 라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이니까 이제 인기 많은 게임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e스포츠를 만들자라는 게 주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e스포츠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돈 때문에 굴러가는 게 e스포츠 산업, 우리나라의 e스포츠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화를 하더라도 돈 때문에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e스포츠라서 워해머는 아마 안될 겁니다. 그래서 해외 쪽 ESL을 보는 게 차라리 낫죠. 그 ESL을 내가 중계하는 게 차라리 낫죠.
예전엔 그래도 초창기 때는 e스포츠가 돈에 막 눈을 뜨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게임을 했었어요. 막 임진로그도 하고 막. 근데 뭐 임진로그도야 우리나라도 어? 그 훌륭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밀어주자 했는데 게임이 워낙 재미가 없으니까 몰락했던 것이었고 좋은 게임을 e스포츠 하자라는 것보다는 돈이 되는 것들을 e스포츠 하자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그런 시스템이죠. 더너브어 초급호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종족이요? 역시 가장 입문하기 쉬운 건 스페이스 마린 아닐까요? 스페이스 마린 하건데 솔직히 말해서 추천하고 싶은 종족이기보다는 이게 미니어처 게임도 똑같아요. 추천하고 싶은 종족, 좋은 종족을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종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종족을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얼마 못 가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종족을 한다라는 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족이 어렵다 싶다 해봤자 그 종족 그냥 오래 하면 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임페리어 가드가 뭐 좋고 싫고 떠나서 내가 임페리어 가드 좋아하니까 더너버 1 때 임페리어 가드 했었고 더너버 2 때는 오크를 좋아하니까 더너버 2 때 오크를 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온라인 게임에서도 약간 스킬 마음대로 찍으면은 아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종족을 하지 않는 걸까? 왜 내가 좋아하는 걸 게임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그냥 내가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어처 보드게임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 어디서 뭐 망캐니 뭐니 뭐니 뭐 망할 만한 종족이 있니 뭐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좋아하는 종족을 해야지 오래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아 덕심이요? 예, 쓸데없는 덕심이죠. 예,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했으면 이보다 나았을 텐데 내 생활고가. 그래서 이번에 더너버3 나오면 세가코리아랑 같이 합해서 열심히 잘 키워보려고 해요. 예, 더너버 시리즈는 정말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게임이라는 건. 지금 하실 거 지금 구매를 하신다 하시면 차라리 더너버 1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터널 크루세이드는 개인적으로 1-2년 뒤에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지금 오픈월드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 안 건드리려고 해요. 개발진들이 엄청 싸웠어요. 나 자 어쨌든 잡소리가 좀 길었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대화하듯이 시청자들과 대화하는 건 늘 언제나 좋기 때문에 리그 때나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자 어쨌든 간에 자 파이로곤즈 지어주고 발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발정이 올라갔고 정찰기지까지 이제 착실하게 전부 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있는 돈트파인드님 굉장히 좀 초반부터 후아님이 좀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돈트파인드님 굉장히 좀 잘 싸워주고 있어요.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실력 향상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월머타운 카카오톡 채팅 공방에서 실력을 쌓은 힘인가요? 자 키메라가 나와 조이는 상태에서 E티어 기갑이 등장해 있긴 한데 자 우쿠쪽 입장에서 아직까지 커스텀 가지치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고 자 키메라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기갑 처리하는데도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보병 라인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무난하게 키메라 밀어내주고요. 자 오크 쪽이 현재 2티어 가까스로 좀 탄 것 같고 임페리어 가드 2티어 올라온 상태에서 기계와 사령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보병지에서 두 개 빠르게 올렸어요. 보병지에서 두 개를 빠르게 올렸다는 것은 3티어를 이미 무조건 한 3티어까지 이제 올라가겠다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일단 커스텀 가치치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기갑도 오더라도 스턴이 걸릴 위험이 좀 존재한다는 거. 자 오른쪽으로 임페리어 가드 병력들 들어와서 이제 처형까지 들어가고 아 이 불쌍한 가드맨 라스피스톨이 불을 붙게 되면서 가드맨을 원샷 원킬 했습니다. 자 오크쪽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키메라 들어가긴 했는데 아 여기서 멀찌감치 떨어지는 거 요거 말하는 거 다들 아실 수가 있겠죠. 바실리스크 등장했다는 거. 자 커스텀 가지치 맞았기 때문에 키메라 자 일단 데미지는 좀 출중하게 많이 좀 달아줬습니다. 벌써 절반 이하로 체력이 달아냈고요. 자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갑은 기갑인지라 자 커스텀 가지치 던져주고 우리 탱크버섯을 빨리 등장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실리스크를 빨리 초반에 좀 빨리 끝내줘야
바실리스크를 빠르게 초반에 끝내줘야지 후반전에 가서 좀 피해가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예, 또 바실리스크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바실리스크가 워낙 체력도 적기 때문에. 예, 잡아주려면 빨리빨리 잡아주는 게 좋죠. 장기전까지 끌고 가면 안 되는 오크와 장기전까지 끌고 가고 싶은 임페리얼 가드. 자, 이렇게 돼서 돈트 파인드님 오크와 임페리얼 가드 후아님의 매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헤비볼트 포탑까지 지어주면서, 자, 바실리스크를 잡히기, 않으려고, 바실리스크 잡히지 않으려고, 여기저기에 방어 라인을 좀 구축해주는 임페리얼 가드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오크 쪽 하나의 대응책. 자, 탱크 버스터가 등장했는데, 어차피 들어가는 내내 디텍팅 유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들어가서 바실리스크 잡아도 되거든요? 자, 디텍팅이라는 거, 그러니까 디텍팅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클로킹 유닛이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제 중요한 것은 바실리스크가 때려주고 있다는 거지. 바실리스크 쪽이 굉장히 좀 비싼 거기 때문에 바실리스크만 잡아도 이득은 이득이거든요. 자, 화염방사기 달아준 상태로 녹까지 달려져 있긴 한데 처형 들어갔고요. 연사력 빨라졌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병력들을 잡아내주는 속도가 빨라요. 자, 중앙의 팀 잡아내주고요. 자, 커슴같이 일단 키메라 파괴되고요. 자, 탱크버스의 고급 문투로 인해서 기갑이랑 기갑을 일단 전부 다 처리를 해주겠는데 여전히 바실리스크는 건재하다는 거. 자, 탱크버스 일단 기갑을 처리해주는 친구기 때문에 뒤쪽으로 좀 빠져주고, 자, 앞에서는 슈터보이가 상대해주고 있고 그 뒤에서 워트릭이 함께 공격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탱크버스 살아서 돌아가야죠. 살아서 돌아간 다음에 아직까지 처리해줄 친구들이 두 개나 더 있기 때문에 바실리스크 한 대 더 나왔어요. 자, 3T 올라갔다는 얘기 나오죠? 자, 오비탈 스트라이크 떨어지게 되면서 900m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습니다. 자, 탱크버스터가 은신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탱크버스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처 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크 쪽에서 워트랙 등장해주고 있고요. 현재 한 120분 정도가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많은 분들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언제나 설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 유튜브로 가시고, 게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 라이브 때 마음껏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중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수다꾼이라서. 리그 때는 질문을 많이 못 받겠지만 신선정 연기 때는, 예, 편안한 마음으로 합시다. 예, 힘들게 일하고 싶진 않아요. 자, 헤이볼트 포탑까지 일단 이제 슬슬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자, 기계설무 두 개째 올라가고 있고요. 임페라가 좀 3티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자원도 좀 출정에 많이 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돈 많이 벌고 있죠. 예. 거기다가 지금 바실리스크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싸우다가 보병 라인 팀 쪽에서는 완전히 그냥 넉백으로 인해서 정신 못 차릴 수도 있다는 거. 자, 기계화 사령부 두 개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오크 집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크 쪽 이상에서 진짜 이제 좀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늦어지게 된다면은 오크 입장에서 다 받아나올 정도로 밀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도 2티어 초중반쯤에 들어와서 바실리스크를 미리미리 처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충분히 탱크버스터 문제로 좀 처리를 할 수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센티널 가까이 들어가면, 아, 센티널도 그렇고 스캔도 뿌려져 있기 때문에. 자, 오크 쪽 입장에서, 아, 근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죠. 이미 디텍팅 유닛이라고 다 전부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바실리스크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방에서 이제 중앙 캐티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오크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여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높은 데가 등장하긴 했지만 임페리얼 가드의 중앙의 팀을 만만히 보면 안 되겠죠. 자, 커스텀 마시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크 병력들 높은 데 들어왔고요. 자, 일단 급한 대로 근접전으로 승부를 보고 있긴 하는데, 자, 워트랙 들어와서 유턴 말스 넉백 걸어줬지만
센티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요. 자, 빈맥. 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몰아빵난 상태이기도 하고 오크병은 또 많이 죽었다는 거. 자, 워트랙의 예, 폭탄 투척 때문에 가드맨들 예, 그렇습니다. 몰아빵난 상태지만 뒤쪽에 카스르킨이 있다는 거. 예, 카스킨 때문에 아마 보병 라인에 더 이상 진출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진출을 하지 못하면 뒤쪽에서 바시리스크가 있어서 예, 힘들죠. 자, 프리스트 물씨 문제 걸어줬긴 했는데 굳이 일시 부족하지 않아도 예, 무난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크 쪽에서 3티어 이제만 올라가고 플래시 기지 준비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시리스크를 빨리 처리해주는 게 그나마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탱크 버스터 분대가 너무 빠르게 처치가 당했으면 아쉽긴 하지만 자, 여기서 아, 높은데 들어오긴 했지만 아, 던트파이널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드맨들과 카스르킨으로 충분히 높은데 잡아줄 수가 있었고 아, 이렇게 돼서 나가게 되시면서 이번 경기는 후아님이 가져가게 되셨네요. 카스킨 사정거리 되게 길어요.